오늘 연합뉴스 2024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 군 군사작전 제한 없어라는 기사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GPS라든지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과학, IP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이제 군사도 이제 총 쏘고 그렇게 뭐 탱크 가지고 한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이 30일 서해 북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탐지 체계를 운영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당긴 풍선을 내려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에 서해 닐 이북에서 북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북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진심으로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냉전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정상회담을 자주 얼굴 맞대고 만나면 이런 오물 테러 같은 것은 없을 듯 싶어요. 북한군이 사용하는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요즘 낙동강 상류와 동해 바다에 있다가 인체 치명적인 기준치 30배의 카디움을 내보내고 있는 Y 기업이 우리 가족에게 GPS 전자 교란으로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급발진을 유도하며 나의 핸드폰 세 개를 모두 먹탕을 만들거나 화면을 망치고 업로드 키를 망치고 용량을 줄이며 유튜브 공개 동영상 시간을 줄이고 온갖 방해를 치고 있는데 이런 Y기업 장회장보다는 북한 김정은이가 훨씬 이 정도의 GPS 전자 교란 정도는 애교라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있는 Y기업 장회장 같은 놈들을 갖다가 잡아서 다 그 소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오히려 이 북한 김정은이는 오히려 더 낫네요. 훨씬 괜찮은 인물인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럴수록 남북이 서로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다 베트남이라든지 또 이렇게 독일 같은 것이 다 평화했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히 분단국가로 잘못하면 남게 생겼어요. 이건 노력하지 않고 그 대통령이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민족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원수 보듯이 하고 냉전 체제를 이렇게 이어갈 생각을 하고 우리는 통일을 안 돼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영원히 우리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난 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북한 이틀 연속 GPS 교란 공격 군 군사작전 제한 없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